세트. 오. 안녕하십니까, 1위팀입니다. 오늘은 뱃새를 왕창 잡아다가 간을 빼서 간으로 통발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뱃새부터 잡으러 가볼게요. 1위. 오, 히트. 오, 오케이. 히트. 야, 스피너베이트를 먹고 나오네요. 어, 좀 작네. 우와. 어, 작은 사이즈. 뱃새 한 마리. 야, 여기서 요만한 애들밖에 없는 것 같아. 오, 난리다, 난리. 와, 스피너베이트에 2자 배스가 올라옵니다. 왔어. 오, 작다. 예. 어우, 작다, 작아. 히트. 샘물 유입구라서 그런지 바로바로군요. 우와. 어, 작다. 히트. 오. 미니미니하다. 배스를 열댓 마리를 제가 잡아서 냉동실에 얼려서 왔습니다. 이 녀석들 간 빨리 빼야 되는데, 아, 냄새가 정말 최악이요. 아, 쉣. 1위. 간 같은 경우에 위치가 그 아가미 밑에 여기 라인에 있습니다. 간 종류는. 쭉. 으아. 여기 제일 붉은 라인이 있죠. 이게 간입니다. 일단 열댓 마리가 되니까 이거 다 제거시켜가지고 제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얼른 담아서 가보자. 오 마이 갓. 1위. 오늘 통과 여기에 던질 겁니다. 물 수심 한 1.5m, 1.8m 정도 되는 좀 깊은 장소예요. 여기 웅덩이가 있어요. 짜잔. 여기에 통발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통발 확인하러 왔습니다. 뭐가 잡혔을까요? 뭐가 잡혔을까요? 어. 뭐 보여요? 다슬기가 엄청 붙어 있는 건 보이네요. 오, 들었다. 이야. 여기에 죽은 물고기가 있네요. 어, 이거 뭐지? 자, 뭐야. 진정해, 얘들아. 와, 조금 괜찮은 사이즈의 꺽지도 들어갔어요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여기 꺽지. 아, 아까 그 꺽지한테 먹혔다가 배 터진 애구나. 이거 보세요. 와, 물 엄청 먹었어. 이거 봐. 와, 대박이야. 폭식했네, 통발 안에 들어와가지고. 꺽지 한 마리. 오, 커. 그리고 여기 엄청 큰 갈견이 한 마리. 오,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좀 육식물고기가 좀 많이 들어갔다. 좀 쪽지 같은 녀석들 들어갔고요. 딱 고종류가 들어간 것 같은데? 돌고기 종류는 안 들어갔네.
확실히 이게 약간 육식성 식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통발에 많이 들어갔습니다.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11마리 들어갔네요. 와, 야 진짜 대박이다. 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간이 피가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연한 색깔이 됐어요. 간대가. 베스 간이 이게 냄새가 확실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비린내나 뭐 피 비린내나 이런 게 많이 나가지고 확실히 물고기들을 유인하는 데 특효약인 것 같습니다. 아 그런데 여기가 메기과 종류가 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다음에는 좀 큰 강으로 가서 베스 간으로 한번 통발 설치해 보도록 하죠. 야 오늘 성과 좋다. 좋았어. 베스 간 인정. 잘 가요. 잘 간다. 조심히 가 얘들아. 안녕.